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입니다.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히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합니다. 급기야 미친 사람이라는 막말 공격까지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저녁 라디오에 출연해 뱃속에서는 보복의 칼을 이미 꺼내들었다. 비열하고 공포스럽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은 최 전 수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매우 부적절하며 불쾌하다며 이례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더니 정치 보복을 하려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특히 어디 감히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느냐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은 민주당의 왜곡된 정의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근거 없이 적폐로 몬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분노를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될 쪽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전보다 더한 내로남불 적폐를 쌓아오는 것을 질리도록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심판자이자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일가 전체가 적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부인은 매우 질 나쁜 불법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고 아들은 군복무 중 황제 입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권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되고 너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내걸고 직전 정부의 인사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동일 행동, 동일 기준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갖가지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적폐 수사란 말에 유독 강력한 분노가 치민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은 반대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작은 죄를 키울 때나 쓰는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공유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문재인 정권에도 적용해 적폐가 있다면 베어내야 한다는 평범한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 온 강직한 검사였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말은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